아니 한 번 올라오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어째. 아, 다 돼가 있다 내가. 어? 할 일도 많은데. 아 이게 또 할 일인데 오라미는 무슨 하노? 할 일 많다 해. 아이고 진짜. 축사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호영 씨.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8년 동안 공들여 하나씩 모아온 자신만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공작의 칠면조 그리고 희귀한 종류의 닭까지 그야말로 조류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이런 취미를 가질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 이게 모임을 축내고 있는 게 한 버리가 없어 이것들이. 야들이 그냥 보기만 좋지. 그 보기 좋으면 되지 그래. 그 말 잘 말씀 잘 하시네. 보기만 보기 좋으면 되지 그래. 더 이상 뭘 바라려고. 이 보름 자체가 힘듭니다. 어떤 뭐 좋은 보약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이 보름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아이고 힘든 것도 소리하고 이게 게 힐링이라 돈이다 힐링. 참. 자연에서 동물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아내는 왜 모르는 것인지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살 야들 보면 뭐 근심 걱정 없어진다니까 얘. 돈하고 관계 없이 야들 보는 순간에 마음 편해지고 뭐 집사람 옆에 있지만은 집사람 항상 고맙고 뭐 사랑스럽게 하지만 이제 난 야들 보고 좀 행복을 느낍니다. 밥 먹자. 사실 크게 시작했던 양계 농장이 잘 되지 않았던 것도 호영 씨가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맛있는 밥 먹고 건강히 커야 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선택한 귀농이었기에 호영 씨에게 돈은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부산에 원래 고향이 여기 거창이고 부산에 한 35년 정도 객지생활 하다가 뭐 이게 또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에서 이제 동물을 같이 지내보려고 그래 온 겁니다. 와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이제 별 돈은 안 되지만은 뭐 즐기면서 뭐 양봉도 해보고 뭐 미꾸라지도 키워보고 여하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마누라한테 구박받아가면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조금씩 다 하고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의 농장. 남편 호영 씨가 버려놓은 일을 뒤처리하는 건 아내 순자 씨의 모. 지저분한 건 못 보는 성격이라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유 그걸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막 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 토끼만 좋아하고 좋은 거 갖다 먹이면 뭐 소용이 있어. 청소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청소한 사람 따로 있고 토끼 있는 사람 따로 있나. 이만하면 깨끗한 거지. 원래 농장이라는 게 너무 깨끗하다 안 돼요. 요즘은 시골이라도 깨끗해요. 깨끗하지. 우리는 죽이는 데는 없다. 아, 난 저 안에 복숭아 전지를 하려는 게 전지 가위를 못 찾겠네. 전지가 어디 나놨어요? 아유 하늘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찾아주고 해야 되는지 진짜로 내가 아끼는 거야. 아이고 이거 나놨는데 왜 이거 없어? 아, 내가 찾아가요. 있으면 어쩔까요 그래. 있으면. 있으면 찾아주면 되지 뭐 저기 모를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필요한 호영 씨. 여기 내놨었는데 토바 같이 토분 여기 있는데 없잖아 이게. 전지가 여기 안 놓잖아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바로 보이네 이게. 아이고 진짜로 진짜로 아다 아이고 진짜로네. 여기 내놨었는데. 놔두는 자리에 그 자리 나는 막 찾 안 찾아도 돼. 그거 가면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절만 됐어. 다 알겠습니다. 저런 잔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